그 사이에 지금 제가 다 됐다고 그, 얘기했죠 예, 제가 예, 계속 막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. 두 개 다 지금 완성이 됐어요. 보온 중이에요 지금. 대박이야. 세상에 무조건 맛있어. 냄새는 대박이야? 무조건 맛있어. 하나 둘 셋! 우와 터져 나오다 마셨어. 완성. 아니 내가 했잖아 비벼야 된다니까. 비벼야 돼 비벼야 돼. 자 여러분들 야, 냄새 맛 냄새 되게, 냄새 장난 아니야. 나 근데 향, 향만 맡아서는 나 쟤 먹고 싶어. 향만 맡아서는. 자 일단 궁금한 거는 밥이 어떻게 됐을까죠. 밥이 약간 예 약간 질게 됐습니다. 예. 아이고 요 이거 뭐야? 밥이 덜 됐는데? 예 밥이 생살인데? 그럼 어떻게 해요? 다시 한 번 나 아까 얘기했잖아. 가열. 그럼 한 번 가열. 자 그럼 한 번 더 섞어서 이왕 잘 됐네요. 냄새는 그럴싸합니다. 냄새에는 스파게티 냄새가 나요. 아 생각대로 돼가고 있습니다. 이것도 뭐 더. 아 이건 될 것 같아. 이거는 또 해봐야지. 이것도 해봐야지. 잘못 누른 거 아니지? 제가 뭐야? 아까 뭐 눌렀냐? 잘못 누른 거 같은데? 잘못 누른 거 아니야? 쾌속. 쾌속? 쾌속? 쾌속! 쾌속 넣어. 오케이 됐어. 이거 쾌속. 괜찮아. 된 거야. 아이 어쩐지 제가요. 제가요? 자 이거는 이건 잘 됐는데? 와. 이거는 밥이 된 것 같은데? 와 맛있겠다. 이건 잘 됐는데요? 됐으면 그냥 드시면 되고 조금 덜 됐다 싶으면 한 번 더 제가요 누르면 돼요. 네.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그 냄새 안으로도 요거 정말 반찬 필요 없이 요거만 먹어도 취나물 건강에 엄청 좋잖아요. 와 이거 진짜 끝장난다. 아, 이거에 그 묵국도 같이. 그럼 양념장 이런 게 따로 필요 없네요. 아, 필요 없죠. 이거는. 감사합니다. 와, 향 되게 구수해 진짜. 일단은 향이 이 향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된장 향이랑 그 다음에 그 취나물 향 가득해서 건강 밥 먹는 것 같은데. 진짜. 청국장 보통 먹으러 가시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밥 비벼 먹으라고 대접 주잖아요. 거기에서 막 비벼 놓은 약간. 와, 먹으면서 이 고소한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. 콩의 맛. 콩도 콩인데 돼지고기 가른 게 들어갔잖아요. 아~ 그래서 중간 중간 씹히는 맛도 너무 너무 좋아요. 여기다가 이 취나물이 이게 진짜 순간 씹을 때마다 확확 더 많이 넣어도 되는 거죠. 취나물 넣어도 되겠네요. 와, 이건 진짜 맛있다. 두 개 다 될 걸 그랬어. 너무 고소해요. 이렇게 먹으면은 많이 먹어도 살찔까봐 고민이 아니라. 아 건강해질 건강. 거야 뭐 괜히 아, 괜히 건강. 아, 근데 이거 뭐 다른 조리 없이 전기밥솥 통 하나에다가 그냥 다 넣고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섞으면 돼요? 아침에 눈 딱 뜨면 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. 너무 좋다. 일단 지금 시식을 드려볼 건데 드셔보시고 만약에 나한테 좀 강하다 그러면 된장 아까 들어간 새숟갈 넣었죠? 그 된장만 조절하시면 돼요. 아 이거 맛있네. 고기 씹히는 거랑 취나물 씹히는 식감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자 오늘 근데 그 자, 양심적으로 한 번도 안 드신 한 입만 약간 드세요. 정말 한식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외국 분 아까 왔다. 어디 오셨는데? 자. 아니 그 아니 된장 안 드실 건데 저기 위에 전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드세요. 네. 안 드신 분 아까 네. 네? 아 정말요? 네. 또 요리가 있으니까요. 그때 또 다 보실 거예요. 저는 이거 집에서 만들 때 취나물 두 배로 넣습니다. 그러니까 나도 취나물 더 넣을 것 같아.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담백하고. 와 선생님 이거 왜 오늘 하셔갖고 확실히 그 저런 나물이랑 된장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나물이랑 뭐예요, 잘 어울려. 드셨어요 다? 자 이제 또 드셔본 예. 분들 중에서 네 아, 여기. 곤두레 밥이랑 취나물 밥을 해봤는데 네. 뭐 할 때마다 맨날 국 된장찌개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같이 먹을 수 있는 네. 아. 이거는 먹으니까 하나에서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그게 좋더라고요. 표현 좋으시다. 네. 맞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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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편분은 일단 제가 일단 입맛이 초딩의 맛이라서
나물은 잘 많이 안 먹거든요. 아. 처음에 들었을 땐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일단 된장 맛도 많이 안 나고 치나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. 아침에 먹고 뭐 출근해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표현 좋았습니다.